지금처럼 역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의를 해야 해요. 자, 김희성이 박스 안쪽까지 왼발 패스! 최용우! 늦은 시간 부산교통공사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청주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약간 쏠려있자마자 바로 부산교통공사가 이게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 부산교통공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찬스, 한 번의 슈팅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규하 감독이 오늘 상당히 이른 시간에 꺼내든 최용우 카드, 최용우가 후반전. 자, 80분 상당히 경기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용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부산교통공사에서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용우 선수는 리그 네 번째 골을 넣었고요. 지금도 롱패스 한 방이 넘어왔는데 자, 김인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가져갔고요. 네. 자, 터치 이후에 왼발로 자, 옆에 있는 이제 최용우 선수를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줬고 네. 이건 최용우 입장에서는 정말 식은죽 먹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와 김인성 두 선수가 이마를 맞대고 굉장히 기쁘게 네. 선수들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강영종 선수가 너무 쉽게 제껴진 부분도 사실 많이 아쉽고요. FC 또 한번 높게 띄우면서 붙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좋아요. 슛! 골! 골! 득점이 나옵니다. 독점골. 스코어는 1대1. 이야, 이번 시즌 청주는 정말 도깨비 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얘기 들었나요? 이제는 아닌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천금 같은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은 너무나 커요. 결국 또 마지막에 교체를 넣었던 정성욱 선수가 네. 이 우리 편 선수가 떨궈진 공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결국 정성욱 선수가 교체 카드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시 이 장면. 네. 패스 그리고 헤딩으로 너무나 잘 떨궈줬어요. 야, 지금은 유재우 선수가 네. 주장으로서 올라가서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대신해줬고요. 스트라이커 이 정성욱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 자, 그리고 정성욱 선수 벤치로 향하면서 이제 기쁨을 자, 모두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향방